안녕하세요. 유빌라테 TV 악보를 보고 노래하는 즐거운 시창 시간입니다. 저는 강의를 맡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시창 이행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운을 띄워주세요. 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창조적인 찬양이, 은혜로운 찬양이 곧 울려 퍼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찬양이 위축되지 않길 바랍니다. 작은 유튜브 또 작은 수업이지만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오늘도 시창하기에 앞서서 조성감 훈련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삼화음, 주요 삼화음, 아르페지오 시창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다장조 주요 삼화음 시창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아르페지오에서 파생된 음계로 우리 다장조 음계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시창해 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음계 시창입니다. 네, 이 조성감을 갖는 아르페지오, 주요 삼화음 아르페지오와 음계 시창은 유빌라테 블로그에 가시면 자료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두 개만 다운받으셔서 핸드폰에 넣고 저장해 놓으시면서 수시로 불러보시고 또 그러면서 새로운 곡들 자꾸 노래해 보신다면 점점 더 시창 실력, 악보를 읽는 능력이 좋아지실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고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기본적인 리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3박자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따라해 주세요. 1, 2, T, 1 and 2 and T and 1 and 2 and T and 예, 마찬가지로 4분의 4박자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리듬 시창해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리듬 읽어 보겠습니다. 1, 2, T, 4, 1 and 2 and T and 4 and 1 and 2 and T and 4 and 네, 잘하셨습니다. 이 4분음표 계열의 박자인 4분의 3박자와 4분의 4박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8분의 6박자 기본 리듬 패턴 한번 저와 함께 노래해 보겠습니다. 1, 2, T, 2, 2, T, 1 and 2 and T and 2 and 2 and T and 1 and 2 and T and 2 and 2 and T and 네, 8분의 6박자 리듬 한 번 더 해볼까요? 1, 2, T, 2, 2, T, 1 and 2 and T and 2 and 2 and T and 1 and 2 and T and 2 and 2 and T and 예, 마지막은 좀 호흡이 모자랐네요. 예, 이런 식으로 8분의 6박자도 꼭 시창을 하기 전에 새로운 악보를 받아서 노래해 보기 전에 꼭 먼저 리듬을 반복해서 읽으신 다음에 시창해 주시면 보다 더 정확한 리듬의 시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3도와 6도, 6도와 3도, 6도 음정과 함께 3도의 전위 음정들 함께 노래해 봤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16분음표 리듬을 시창했었죠.
그것에 이어서 오늘도 16분표 리듬의 변형을 한 번 더 리듬 시창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에 나와 있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시창을 해보면서 오늘 수업을 할까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16분표 리듬이 있는데 지난주는 16분표 4개가 달려있는 리듬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떻죠? 예, 앞부분이 8분표고 뒤에 2개가 16분표로 되어있는 리듬입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8분음표와 그리고 8분음표 두 개로 나눴을 때 뒤 8분음표가 16분음표 두 개로 쪼개졌죠. 그 쪼개진 첫 번째 16분음표를 N에 맞추는 겁니다. 1, 2, N, T. 그래서 N에 16분음표 첫 16분음표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영상을 보면서 또 들으면서 박자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되죠? 1, 2, A, N, T 이렇게 되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박자 정확하게 세주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익숙해지기 위해서 한 번 더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박자를 세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30의 C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곳곳에 8분음표와 16분음표로 된 리듬이 있죠. 이 부분 정확하게 N에 16분음표 첫 번째가 걸리도록 첫 번째 16분음표가 N에 걸리도록 리듬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보를 보시면서 영상을 보시면서 개 이름을 읽어가면서 리듬을 정확하게 한번 맞춰보세요. 그럼 30의 C 처음부터 끝까지 리듬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배웠던 16분표 4개의 리듬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첫 번째 시작하는 못 갖춘 마디 하나, 둘, 원, 투, 티, 솔, 라, 시, 도, 딴, 딴, 포, 엔, 솔, 라, 시, 도 이렇게 정확하게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30의 C 처음부터 끝까지 리듬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상을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음을 넣어서 음을 들으면서 함께 노래해 볼까요? 30의 시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리듬을 먼저 읽고 나서 시창을 하니까 그렇게 많이 안 어려우시리라 믿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30의 시 영상과 함께 시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무반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음, 솔, 음 잘 들으시고 1, 2, 티, 4, 1, 2, 티, 솔, 라, 시, 도 이렇게 노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도 정확하게 끝음과 맞는지 꼭 확인하시면서 이제 자신감을 가지시고 또 긴장하시고 집중하셔서 이 문제 완벽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30회 시 처음부터 끝까지 무반주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은 맞으셨나요? 그리고 중간에 어렵진 않으셨나요? 혹시 잘 못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꼭 체크를 해두시고 앞에로 영상을 넘기셔서 음 부분, 음이 좀 흔들렸다 싶으시면 음 부분 아니면 좀 더 앞으로 넘기셔서 리듬이 흔들리셨다 그러면 리듬부터 다시 영상을 뒤로 돌려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 유빌라테 TV 시창 수업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30회 시 처음부터 끝까지 무반주로 이번엔 정말 완벽하게 정확하게 시창해 주세요. 숨 많이 차시죠? 예, 저도 이 문제 고르고 또 저도 먼저 시창해 보면서 아, 참 숨 많이 차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 코르웨 붕겐 문제들이 음정 그리고 리듬에 잘 조직돼서 음정은 음정대로 리듬은 리듬대로 잘 익힐 수 있도록 문제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좀 음악적이지 않게 그렇죠? 숨 쉬는데도 애매하고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리듬이 있다 보니까 좀 재미도 없고 그러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코르웨 붕괴 문제는 음정과 리듬을 일단 기초적인 것들 그 재료들을 정말 정확하게 그리고 능숙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음악이 아닙니다. 문제이기 때문에 좀 숨도 차고 그리고 또 재미없고 약간 기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 기초적인 단계를 좀 이겨내시면 보다 더 이제 저희가 어떤 노래 악보가 우리가 보고 시창을 하든 정말 능숙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 이 체력을 또는 기초 근육을 키우는 마치 헬스처럼요. 그런 반복되는 연습을 하는 그런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차근차근 그리고 정확하게 한 단계 한 단계 시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30의 2, 숫자 2가 아니죠. 30의 영어 2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8분의 3박자로 된 문제인데요. 마찬가지로 16분음표가 뒤에 두 개가 있고 8분음표가 앞에 있는 그런 리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리듬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 문제야말로
단단단 단단단 그렇죠? 계속해서 기계적으로 이 리듬이 들어가 있네요. 하지만 빨라지지 마시고 항상 one and two and t and 꼭 이렇게 박자를 중간에 n을 넣으셔서 정확하게 시창을 해주셔야 나중에 이런 리듬을 정확하게 집어주는 이런 우드블럭 소리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빨라지지 않고 정확하게 리듬을 시창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귀에 들린다고 흥얼흥얼 하지 마시고 속으로 꼭 박자를 세시면서 그리고 리듬에 맞는 그 음계, 음 이름들 정확하게 시도, 레, 도 꼭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30의 2 리듬만 한번 시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30의 2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영상을 보면서 음과 음을 들으면서 함께 시청해 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 어떤 단원을 하고 있죠? 네, 6도 음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리듬에 치우쳐서 시청을 하고 있지만 6도라는 것에 음정을 공부하는 것에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6도 음정이 나와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한번 우리 연필로 교재에 체크를 해볼까요? 자, 몇 마디가 있죠? 네, 네 번째 마디가 있죠. 못 갖춘 마디는 마디를 안 세니까 레부터 시작하는 그 레 도시라 하는 마디가 1마디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마디에 레 시 하고 위로 장육도 음정이 나와 있죠. 이 부분하고요. 또 어디 있죠? 네, 맨 마지막에 14마디하고 15마디 그 연결음에 보면은 14마디 마지막 음과 15마디 첫 번째 음 도미 여기가 이제 단육도가 되겠네요. 제가 단육도는 두 개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미와 도 사이 그리고 시와 솔 사이 미파와 시도 검은 건반이 없는 그 음이 들어가 있는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단육도라고 했는데 미도, 도미 이렇게 단육도가 나왔네요. 예, 이 두 부분 꼭 육도 음정이니까 정확하게 불러보신다 생각하시면서 30의 2 우리 영상을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6도 음정도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16분음표 두 개가 들어간 리듬도 정확하게 불러주세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음과 함께 시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숨차기도 하고 네, 좀 빠른 곡이지만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진짜 무반주로 한번 시청해 보겠습니다. 첫 음, 시 잘 들으시고 마지막 음, 도 정확하게 부르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30의 2, 15파시고 그 다음에 1, 2, T, 1 and 2 and T 먼저 박자 잘 세워주시고 악보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신 다음에 우리 영상 을 보면서 우리 무반주로 30의 2 처음부터 끝까지 시창해 보겠습니다.
네, 첫 음 맞으셨나요? 그리고 마지막 음도요.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음을 듣다가 안 듣고 그냥 리듬만 치면서 하는 그 우드블럭 소리만 듣고 우리가 이제 음의 피아노의 도움 없이 또는 악기의 도움 없이 이렇게 부른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마 이것도 점점 이게 호흡도 가파라지고 또 어쩌면 좀 급하게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차분하게 정확하게 불러주세요. 예, 당황해 하지 마시고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30의 2 소리 듣지 않고 우리 리듬만 맞춰서 우리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참 어려운 두 문제였죠. 그리고 리듬이었고요. 예, 이 부분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연습이 되셨고 또 이제부터는 이 리듬에 대해서는 정말 잘 시청하실 수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6도를 끝냈고요. 이제 7도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화이팅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향상되는 여러분의 시청 실력과 그리고 은혜로운 찬양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